그리고 오렌지 주스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언니 콜드브루? 콜드브루 하나 주세요. 콜드브루 하나요? 네. 피컵대 44개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에그필러 코리아에 들어왔습니다. 짜잔! 짜라란! 빠바바! 제가 진짜 LA에서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가서 먹는 건데 드디어 한국의 1호점이 코엑스에 오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메뉴를 딱 주문했거든요. 이거는 펄버스 샌드위치고요. 제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희 에그슬럭사랑. 그리고 이거는 슬럼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에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먹나 했는데 제가 주문했잖아요. 다들 샌드위치만 드셔가지고 이 슬럿은 안 드시는데 이 슬럿이 메인이거든요. 이 슬럿이랑 이 샌드위치 두 개는 꼭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기대돼요. 오렌지 주스. LA에서 5달러에 항상 같이 주문해야 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에그슬럿의 또 시그니처 드링크라고 할 수 있죠. 그 오렌지 주스하고 저는 여기에 맨날 아보카도랑 베이컨을 추가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추가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페어팩스 이 샌드위치 단독으로만 있어서 요거 주문하고 그리고 진짜 비주얼 그대로인 이 포테이토 슬럿? 이 포테이토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계란을 넣는데 요거를 같이 섞어서 드셔야 하는 메뉴예요. 바게트 오일을 뿌린 거를 같이 주는데 바삭바삭하니까 요 슬럿이랑 같이 먹기 딱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셔주면 좋습니다. 그래요. 요거를 부드럽게 안에까지 섞어주세요. 느낌은 LA랑 비슷한데 같아야 되는데 정말 부드럽게 잘 섞었습니다. 짠! 이렇게 바게트 위에 올려서 먹는 거거든요. 듬뿍 올려주세요.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된다. 맛있어 맛있어. 얘는 비슷하다. 근데 빵이 얘가 빵이 좀 더 크리스피해야 되는데 그거가 조금 아쉽네요. LA에서 먹을 때는 진짜 바삭바삭 했는데 우리가 찍느라 그런가? 맞아, 제가 사진을 찍느라 조금 늦게 먹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바로 다시 먹어보는 걸로 하고 진짜 이 포테이토 되게 잘 하지 않았어요? 계란이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 대박. 진짜 이거 맛 꼭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영접합니다. 포장도 그대로고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돼. 굿? 맛있어. 맛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내가 여기에 아보카도랑 베이컨을 넣어서 먹었던 그 맛이랑 달라. 맛있어. 안에를 근데 계란이랑 요 자체 뼈국수의 맛은 비슷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약간 매콤하네. 그치? 이거 약간 소스가 되게 맛있어. 제대로 배워. 나는 사실 외국인 셰프들 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없어. 다 한국인들이라서 교육받았겠지. 오픈 전에 먹어보는 영광을. 그래, 오빠. 맛있다.
에그슬라프 맛보고. 저 지금 에그슬라프 해서 오픈 스타에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여러분. 7월 10일에 오픈인데 먼저 먹었거든요. 에그슬라 LA에서 먹던 거 여기 와서 꼭 먹거든요.